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IB들은 오히려 선별적으로 몇몇 성장주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들은 이 범블과 매치그룹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간밤에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의 매칭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 서구 사회에서 온라인 데이트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돼버렸다라면서 이 몇 년간 수익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두 기업 모두 다 이 5년간 평균적으로 17%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간밤 증시가 하락세에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1% 안팎의 하락세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간밤에 IB 측에서는 좋지 않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 단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넷플릭스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고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일 정보를 삭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이버트럭의 생산 일자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런스 측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생산일 삭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뉴스다라면서 사이버트럭을 탓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베런스지는 주가 위험성이 오히려 사이버 트럭의 혼란만큼 크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6%가 넘게 빠졌지만 포드의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 일자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2년 1분기에 F150 트럭 생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 증시에서 포드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들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또 웨드부시 측에서는 2022년 기술주의 탑픽은 마이크로소프트다라면서 탑픽주를 마이크로소프트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간밤 증시에서도 4% 가깝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호증권 측에서는 2022년에 탑픽 종목으로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을 꼽기도 했는데요. 수요 증가와 공급망 제약 완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인데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락은 완만할 것이다 라면서 데이터 센터, 5G 그리고 자동차 수요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은 간밤 증시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증가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 레어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 청문회에서 이 부의장의 발언이 갈수록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하락 파동의 징조를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급락을 하면서 더욱더 크게 떨어져서 장중 1% 이상 하락하다가 결국은 나스닥은 2.5%
이상 하락하고 그다음에 S&P 500은 1.5% 가까이 일단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금과 리스크, 금은 일단 현재 리스크온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 기술주에 와 있던 자금들이 일단 나와서 전체적으로 가치주로 일단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약세로 돌아가면서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레어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이 이제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 여부인데 이 두 명의 그 인사가 현재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레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진행자 같은 경우는 3월 정도, 즉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전격적으로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상당히 많이 풍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상 3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걸 시달해버렸고 이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의지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의 약세에 따라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일단 백신의 미접종자들에 대한 그 규제안,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온 데다가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것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또 다르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각종 회사들이 현재 오너리스크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정을 이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자꾸 돌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증시 자금이 잠깐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 오늘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금 상승할 것인지에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미국에서의 움직임들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내 같은 경우 2차 전지의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앞으로 순환매 장세를 좀 타고서 역시 박스권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